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아령.com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 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여섯 번째 애국개몽운동이라는 부분부터 함께 진도가 나갈 차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이 앞전에 배웠던 의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먼저 비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00년대 정도부터 일제의 침략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이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을 막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의병은요, 무력을 통해서 일제를 무찌르고자 했다라면요, 이들, 오늘 배울 실력 양성 운동파들은요, 우리나라의 실력, 즉, 뭐, 경제랄지, 정치랄지, 혹은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랄지, 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실력 자체를 양성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고자 했던 일련의 무리들입니다. 이들 중 어느 무리가 맞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제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는 점 알아두면서 오늘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보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는 두 번째 애국개몽 단체의 활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보안회입니다. 이 부분에는 먼저 별표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일제, 즉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으로부터 산림 그리고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니네 개발되지 않은 땅을 우리 일본이 개척해줄게. 그 대신 개척한 땅은 우리 일본한테 줘.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영토를 많이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이 보안회라는 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니네 황무지 개척 요구하는 것 철회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은요, 일본에게 반영되어서 일본의 황무지 개척 요구권을 철회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농광회사라는 겁니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황무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게 영토를 빼앗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실제 농광회사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스스로 황무지를 개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회, 농광회사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정연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헌군주제적 개혁을 하고자 했다는 것에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파들은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제 형태에 반대하고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세 번째, 대한자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헌정연구회가 해산된 이후에 다시 헌정연구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들은 실력 양성을 주장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계몽을 강조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교육에 해당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월보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관행했고요. 그리고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키입니다. 이들은 고종의 양위 그리고 정미조약에 반대함으로써 해체됐고요. 다시 이들이 새롭게 만든 단체가 바로 대한협회입니다. 이 대한협회는요, 대한자강회와 천도교 세력들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협회가 만들어진 1909년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1년 전에 해당하므로 어떻게 보면은 당초의 기조를 잃어버리고 좀 친일적인 색채를 많이 가졌던 단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민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에는 별표를 두 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표부터 볼게요. 목표는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 여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제군주 그리고 입헌군주라는 말에 대해서 자주 말했지만 이 공화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바로 공화정입니다. 즉 왕이 없고 일반 백성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진 어떤 민중의 대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가 바로 공화정입니다. 이들은 왕정 필요 없다. 이제 백성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으로 정치 형태를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첫 번째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어떤 키가 되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령 네 가지는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저랑은 또 방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역시 합법적인 실력 양성 운동을 하고자 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신민회의 특이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독립기지 건설이라는 부분입니다. 독립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일본에 대해서 무력으로 항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민회의 방향은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실력 양성 운동에 속해 있지만 한 부분으로서는 여기 의병에 해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실력 양성도 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의병을 계승한 무력으로 일본을 타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의 좋은 점을 모두 다 흡수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도 양성을 했겠죠. 이번에는 우리 실력 양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계몽입니다.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신문을 발간하는데 그때 가장 도움을 주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기다가도 밑줄을 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대성학교를 세웠고요. 또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대성학교를 세우신 분은 유명한 안창호 선생이시죠.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경제를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은 스스로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회사는 자기 회사 그리고 태국서관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전쟁 준비론을 제창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한 후인 1911년에 신민회 회원들은 몽땅 자신의 재산, 땅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만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만주로 가서 하나의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독립기지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유명하신 선생님은 이시영 선생님이랄지 이회영이라는 선생님이시죠. 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의 후손이 지금 삼시세끼에 나오는 이서진 선생님이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서진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은 독립기지를 건설했고 만주에 또 독립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관학교를 세우니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 부분에도 밑줄을 치고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하 신민회는 실력을 양성하고자 한 것에 기반을 둔 단체이지만 의병을 계승해서 무력투쟁도 하고자 했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해체됐던 이유는 배고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는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저랑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급 15회 40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한문을 읽어보면 대한자강회라고 써있습니다. 대한자강회는요 살짝 컨닝을 해보면요 대중개봉을 위해서 월보를 강행하고 강연회를 개최한 단체였죠. 이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이니까 먼저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농가회사를 설립했나요? 아니죠. 이건 보안회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오적 암살단 조직? 아닙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된 거죠. 4번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것도 역시 신민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5번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전개, 이게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자광회는 해체되게, 강제 해산되게 되는 거였죠. 네, 이번에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18-38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다큐를 보면은 신흥 무관학교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보고 우리는 바로 신민회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민회가 강조했던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라는 것도 같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의 황무지개강권 요구 저지? 이거 보완회죠? 틀립니다. 2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 주도? 이거 앞서 봤던 대한자광회였죠. 3번, 대선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활동 전개. 이거 맞습니다. 신민회 회원이었던 안창호 선생님께서 만든 학교. 맞습니다. 4번, 만민공동회? 이거 독립협회죠. 5번, 복벽주의. 이것은 후에, 대울 대한독립의금부라는 것으로 이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섯 번째 실력양성운동까지 함께 다 보았고요. 이제 저랑은 이렇게 해서 챕터 세 번째를 마무리하겠고요. 우리는 챕터 네 번째 개항 이후의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강의 경제 침탈입니다. 이 경제 침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로를 보니까 일본 상인이 무역을 독점했던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청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을 경쟁했던 시기가 있네요. 이것의 기점이 되었던 연도는 언제죠? 바로 1882년이 되네요.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임오군란을 진압해 주었던 청나라의 간섭이 확 심해진 해가 되겠네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랑 침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년부터 82년 일본이 경제를 독점했던 시기입니다. 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3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니 인천, 부산, 그리고 어디? 원산에 해당하는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하지만 항구를 기점으로 총 10리 정도를 10리 정도에 해당하는 거류지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류지 내에서만 외국 상인이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를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나라와도 통상하지 않고 일본과만 통상을 했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무역 형태를 보면요. 농촌에서 일반 백성들이 쌀을 혹은 보리를 생산을 해내면 조선 상인들이 이들에게서 그것들을 사들입니다. 그런 후에 거류지에 가서 일본 상인들에게 그것들을 팝니다. 그러면 거류지에 있던 일본 상인들은 일본에 이것을 반입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입니다. 무역 형태에 조선 상인이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형태를 바로 우리는 중개산업이라고 하죠. 농촌과 거류지 사이에 조선 상인이 중개하였다. 중개상업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만 통상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경제가 독점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82년부터 94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고요. 경제적으로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는 거류지에서 무역하지 않겠다. 조선 한반도 내부로 전부 다 상인들이 들어가겠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내지 통상이라고 합니다.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전국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를 보고 내지 통상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앞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내지통상권이 처음에 조천상민 수륙무역장정에 의해서 청나라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후 들어보셨죠? 이 최혜국 대후를 통해서 일본에게까지 이 어떤 특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우리나라 내지로 들어와서 통상을 하게 되니, 두 번째, 당연히 전국에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일어난다는 점 중요합니다. 이거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위에는 있지만 아래에는 없는 게 무엇이죠? 바로 조선 상인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두 번째 당시에는 이들 청나라, 일본의 상인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들임으로써 우리나라 조선 상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고요. 실제 이때에 조선 상인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경쟁 중에 어느 나라가 우위를 점했을까요? 바로 청나라가 우위를 점합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에 의해 1894년 어떤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청일전쟁에 대한 경제적인 배경에 해당한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고 선생님이랑은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부터 볼게요. 이때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또 두 번째, 중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이모블란 이후에 동그라미 두 번째,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맺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니은을 보면 내용이 있네요. 니은의 치외법권 뒤에 한성과 양화진에서의 상점 그리고 창고, 여관개설권 등을 얻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한성과 양화진은 항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내지 아니죠. 한성은 서울입니다. 내지 안에서 상점을 개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창고를 개설할 수 있는 것, 바로 전국이 뚫렸다는 겁니다. 외국 상인들에게. 그래서 여기다가 내지 통상이라고 하나 적어 주실게요. 이것에 대한 리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통상권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 때문에 외국 상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되었다. 특히나 일본에게까지 이 특권이 허용되게 되었다. 라는 점 쓰여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하겠고 우리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청의 상무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대관을 텐진에 파견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북양대신은 어떤 군사적인 장군이에요. 근데 그 장군과 우리나라 국왕이 대등하다니요. 확실히 우리나라를 엄청 무시한 처사죠. 2조는 넘어가고 제4조를 보겠습니다. 베이징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계잔무역을 허락과돼 라고 써있는데, 이 계잔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내지 통상을 의미한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도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15-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경제 상황의 배경이 된 조약은? 보기 읽어볼게요. 어떠한 벽촌이라 하더라도 장날에 청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 벽촌이라는 것은 아주 촌 이런 곳을 의미해요. 공주, 강경, 예산 등 시장에는 어디나 청상인이 20, 30명씩 와서 장사를 한다.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의 내지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조약,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므로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고급 22-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을 보니까 아랫부분에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국왕이 서로 통지하여 처리한다 라고 쓰여있네요. 딱 좀 어떤 느낌이 오죠? 사주 읽어볼게요. 조선 상인은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청 상인은 양화진과 함성의 상점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지 행산을 허가하지 않는다. 내지 행산을 허가하지 않는다가 키가 아니고요. 양화진과 한성의 상점을 개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바로 이 조약문들은요, 조청상 및 수륙무역 장정에 해당하는 조약문임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다? 이건 간화도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상관없습니다. 3번,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규정? 이거는 나중에, 좀 전에 조일통상 개정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4번,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갑신정변이 계기가 아니라 임오불란이 계기가 됐으므로 틀립니다. 5번, 개항장 객주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맞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전에는 조선 상인들이 활동을 했지만 이후에는 조선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되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 맞죠? 개항장 객주라는 뜻은요, 여기 조선 상인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2번, 일제의 토지 약탈과 재정 장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올게요. 네, 여러분, 그럼 다시 2번, 일제의 토지 약탈과 재정 장악이라는 부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생님이랑은 시기별로 다시 한번 일제의 침략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이기적인 한국사 책이 없는 분은 지금 우리 문제집만 가지고 있는 분은 이거를 따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러일전쟁을 일으킨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체결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려면 한반도를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약의 내용은요, 한반도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군용지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 토지마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빼앗아 갔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점점 승기를 차지해 가면서 또다시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니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반도 대한제국에 어떻게 하면 내정 간섭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하나는요, 바로 고문을 파견하는 거였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관리자들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문을 파견했고요. 그 고문관, 재정적인 담당을 하는 사람은요, 멜렌도르프가 아니죠. 누구죠? 재정을 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재정을 하는 사람은 메가다라는 사람이었고요. 외교로는요, 미국인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형태, 바로 고문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한일협약에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 바로 1905년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을사년도에 맺어졌던 협약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대한제국이 이제 제3국과 외교를 맺을 수 없게 한 것, 일본을 통해서만 외교를 맺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외교권 박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외교를 책임질 사람으로 따로 통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파견된 통감은 누구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감이자 제1대 총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2차까지 맺은 이후에 2년 이후에는요,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새로운 협약인데 이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정미년도에 맺어졌다 해서 정미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볼게요. 이번에는 통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통감이 외교권에만 관여를 했다면요, 이제는 정치 곳곳에 관여를 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일본의 내정 간섭이 훨씬 심해졌겠죠. 또 이전에 고문을 파견했다면 이제는 고문이 아닌 차관을 임명합니다. 차관은 장관 아래 있는 사람이죠. 장관은 조선인으로 놓되 차관은 일본인으로 두게 한 겁니다. 장관이 더 지위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기 일본인 차관이 훨씬 더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협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병이 일어났죠? 정미년도에 일어났던 의병인 정미의병이 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우리나라 정치를 관여했고요. 군사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이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제약을 가하게 되니 그게 바로 보안법과 신문지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안법이라는 거는 어떤 집회, 결사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들이 모여가지고 군중이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 그게 바로 보안법이고요. 또 누군가가 어떤 감동적인 신문의 논설을 실음으로써 일반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끌어오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문지법 또한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의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일반 백성까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909년에 기유각서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여기의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사법권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선인에 관해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누군가가 폭동을 일으켰다 혹은 의병을 일으켰다 하면 그냥 사형을 때리는 겁니다. 어때요? 확실히 강압적으로 조선을 누르기 위한 거죠. 그리고 감옥 사물을 빼앗아 갔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떤 빼앗아 가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주제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본은 토지 약탈이에요. 여기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전쟁이라고 나오죠. 러일전쟁을 위해서 전략 요충지를 수용하고 또 군사상의 편의를 얻기 위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밑줄 치겠습니다. 한일의정서. 그리고 기역을 보면 전문 6조에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해서 제3국 간의 조약의 동의권을 얻고 밑줄 전략상 요지의 임의 정령권을 규정하였다. 이 부분에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필요했던 부분에는 어떤 군용지로서 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한 것, 즉 토지를 빼앗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일의정서를 통해 토지를 빼앗아갔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괄호 두 번째, 일본의 재정장악과 차관 제공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발생을 했고요. 배경을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본에게 점점 유리하게 전개됨으로써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죠.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였죠? 바로 고문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고문 파견이 있죠. 그럼으로써 누굴 보냈나요?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다를,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를 보냈죠. 여기 보이는 이 재정 고문인 메가다라는 사람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을 펼쳤던 아주 나쁜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칠게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백동화 그리고 엽전을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체시켰다라는 부분이 내용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동전을 자기네 나라의 돈으로서 바꿈으로써 즉 우리 조선에 일본의 돈들만 유통이 되게 함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의 재정을 또는 금융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동화 그리고 엽전을 질을 나눕니다. 질이 가장 좋은 것은 갑, 그 다음 것은 을, 제일 안 좋은 것은 병종으로 나누어서 갑전에 해당하는 것은 제 가격에 맞게 쳐줍니다. 하지만 을은 단절 정도를 깎아버리고요. 병종은 아예 돈으로 취급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상인이랄지 양반 이런 사람들은 되려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을 인정해주지 않고 일본이 자기네들이 바꿔주고 싶은 만큼만 돈을 준 거예요. 이런 눈 뜨고 코 베인다더니 이런 도둑놈들이 따로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점에 대해 볼게요. 교환 기간 자체가 짧았어요. 그리고 백동왕의 상태, 갑을 병종에 따라서 교환 비율에 차별을 두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향을 볼게요. 그래서 일본 제1은행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동전도 좋은 것만 갖고 있고 바꾸는 기간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바꿨거든요. 하지만 이를 몰랐던 한국 상인들은 빨리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렸고 또 갑을 병으로 나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동전은 다 똑같은 동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좋은 동전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파탄을 맞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국내 상공업자 몰락. 이게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읽어보시고 저랑은 2번 차관 제공에 대해 볼게요. 차관이란 무엇이죠? 다른 나라에 얼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일본이 이 차관에 아주 목을 맵니다. 우리나라에 차관을 빌려주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 거액을 빌려줌으로써 우리나라를 어떤 빚쟁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였죠. 목적을 보겠습니다. 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써 식민지 재원도 마련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 정리 사업이므로 여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도 꼭 쳐주세요. 저랑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22회 37번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읽어보면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제국정부가 추진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재정고문인 메가다를 고문으로 초빙한 것은 바로 제1차 한일협약에 해당하겠네요. 가는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제도를 받아라. 통감의 지도를 받아라. 동그라미 2번. 대한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시정개선이라는 것은 현재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들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 통감의 지위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통감이란 사람은 외교에만 관할할 수 있었지만 1907년에 맺어졌던 한일신협약에서는 통감의 권한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정치 곳곳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 이것은 바로 여기,
차관이 임명할 것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인 신협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힘들겠지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일 제1차 한일협약이네요. 일본인 정부의 차관으로 부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신협약이죠. 그러므로 틀립니다. 2번, 화폐정리 사업을 추진한 메가다가 고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한일협약으로 재정부문인 메가다가 왔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나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임하는 계기가 된 거는 여기 을사조약, 여기 외교권 박탈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4번, 나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한일 의정서. 5번, 가나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이것 역시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급 9회 4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회사의 규칙이다. 이 회사의 설립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본사의 자본은 주식 금액으로 성립해라. 1번, 주주는 본국인으로만 허용해라. 1번, 주가는 1주에 50원으로 정하고 1년간에 걸쳐 5원씩 총 10회에 나누어 내라. 1번, 본사는 국내의 진황지 개간, 관계 사무와 산림, 천택, 식양, 체벌 등 사무 외에 금은, 농철, 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해라.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요? 바로 보안회가 설치한 농광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회사는 바로 농광회사의 규칙인 것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맞습니다.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서 보안회가 이를 반대했고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으니 그게 바로 농광회사였죠. 2번, 미국이 은산금강채굴권을 차지하였다. 이건 시기적으로 앞선 내용입니다. 틀립니다. 3번, 환경도와 황해도 방공령이 공포되었다. 이것도 틀립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4번, 대한제국이 양전사업? 이것도 관계가 없죠. 5번, 러시아가 두만강 유역에 산림체벌권을 설립, 획득하였다.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배경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는 3번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면 3번부터는 이에 대항하는, 이에 맞서는 조선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저지운동을 벌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저지운동입니다. 제일 먼저는 방공령이고요. 여기다가는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령이 무엇인가요? 이 방자는 막을 방자입니다. 곡자는 곡물 할 때 곡이죠. 즉, 외국으로 곡물이 방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먹고 살 쌀도 없는데 이걸 왜 수출하냐? 나, 장관인 내가 수출할 수 없도록 막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의 근거는요, 1883년에 맺어진 조일 무역 장정 개정에 대한 내용 때문에 방공령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헷갈리죠? 먼저 목적을 보겠습니다. 일본 상인의 농촌 시장 침투와 밑줄 곡물 반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곡물 반출 규제가 키입니다. 배경을 보면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 것을 모두 우리가 먹어도 부족할 판에 일본으로 다 수출이 됐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졌죠. 그래서 방공령을 실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디귿 선포 볼게요. 함경도에서는 89년, 황해도 역시 89년과 90년에 관찰사가 실시했는데 방공령의 근거는요,
조일통상장정개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알아두셔야 돼요. 조일통상장정개정의 의거에서 반포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방금명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는 두 번째,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내지로 모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에 맞서서 우리 조선 상인들 어떤 활동했는지 볼게요. 먼저 니은 삼회사를 설립합니다. 우리도 서양과 같은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 볼게요.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아랫줄에 있는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이 단체 이름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전 상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독립협회의 이권수 운동을 보면 니은 내용을 볼게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함으로써 열강들이 이권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았죠. 이것은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번엔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입니다. 역시나 배경을 보면 러일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죠. 우리나라의 토지의 4분의 1이나 해당하는 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전개를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항회를 조직해서 규탄했죠. 그리고 심지어 농광회사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5번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두 개를 쳐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목적을 보면 일제가 차관을 제공하는 등 경제예속화 정책을 하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차관을 제공했고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우리나라는 빚쟁이 나라가 됩니다. 빚더미에 나앉은 거죠. 심지어 1,300만 원이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선각자들, 지식인들은 알게 됩니다. 아, 일본 저놈들이 이러려고 우리한테 차관을 제공해 준 거구나.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갚을 능력 없다. 우리 일반 백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2,300만원 갚아버리자 라고 했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전개를 보겠습니다. 국채보상기성회, 특히 어떤 사람들? 양기타, 김광재, 서상돈 이런 사람들이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점점점점 커져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김광재라는 사람과 대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채보상기성회가 확 설립이 되자 신문사들 역시 함께 도와줍니다. 그래서요, 각종 계몽단체와 언론기관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유명했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 치고 별표도 칠게요. 대한매일신보가 도움을 주었구나. 그리고 보면 각계각층 참가했고요.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 역시 동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실제로 돈이 삽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이 모아지거든요. 이거를 일본이 눈치를 채게 되고 이것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한다.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기탁을 의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작을 하고 실제로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자료는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근대적 민족자본의 육성 노력 역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러가 볼게요. 1번 고급 6회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김광재라는 분이 나와 있네요. 김광재라는 이름만 듣고도 누군가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눈치를 못 챈 분들을 위해 읽겠습니다. 애국심이요. 대구 서공 상돈 일세. 대구라는 말 나왔고요. 상돈,
서상돈이라는 사람 나왔습니다. 김광재, 대구 서상돈, 구체구상운동입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1번, 제국신문 만세부 등의 언론기관이 참여하였다. 맞습니다. 언론기관이 도와줬었죠. 2번, 대한자강회와 같은 애국계몽단체가 참여하였다. 맞습니다. 애국계몽단체도 참여했습니다. 4번, 일본 유학생, 미주, 러시아 교포들도 참여하였다. 맞습니다. 돈 갚기 위해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 돈 모아서 줬습니다. 4번, 통감부는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 이것 맞죠?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5번,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으로 등의 구호를 앞세웠다? 틀립니다. 이거는 후에 일제 강점기 때 물산장려 운동 때 사용되어졌던 구호예요. 5번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2번 고급 14회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채 1,300만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명당 20정씩 징수하면 1,300만원이 될 것이다. 바로 나라의 빚을 갚고자 했던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글입니다. 1,300만원이죠. 바로 보기를 볼게요. 1번, 여성들이 적극적 모금? 맞습니다. 여성들은 반찬을 조금 사기 혹은 비녀를 반납, 비녀를 기부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 참여합니다. 2번, 대구에서 시작? 맞습니다. 3번, 일본, 러시아 등 해외 동포들 동참? 맞습니다. 4번, 독립신문의 주도? 아니죠. 바로 양기탁이 사장으로 있는 대한매일신보의 주도입니다. 틀립니다. 5번, 일제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맞습니다. 양기탁을 잡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챕터 네 번째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고 방금 언급했던 것 위주로 보면 모두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 다섯 번째 근대 문화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 문물 및 시설의 도입입니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점으로 82년 조미수통상조약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 통상을 하면서 서양의 좋은 발전된 기술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근대 문물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괄호 1번, 과학기술의 수용 노력이 있었구나 알 수 있고요. 괄호 2번, 근대 시설의 수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1번 배경을 보면 뭐 신사유람, 영선사, 보빙사 이런 사절단들이 파견이 되었죠. 그래서 좋은 근대 문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근대적 시설들이 설치되게 되었는데 먼저 인쇄를 하기 위한 방문각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근대적 무기 제조를 위해 기기창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전환국 역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 제도도 설치가 되죠.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일어났던 게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4번 교통시설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별표를 치겠습니다. 먼저 철도에 대해 볼게요. 우리나라 철도 중에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입니다. 경은 서울경자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가장 최초의 철도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후에 일본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울은 노량진이라는 곳이 시작점이었고요. 인천까지 연결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설치되었는데요. 이거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원활히하기 위해 실시했던 철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의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죠. 러일전쟁 중에 설치되었으므로 1905년입니다. 이건 역시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은 전차입니다. 전차에 대해서 혹시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일반 길 한복판에 전차들, 전기로서 어떤 버스 같은 게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서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전차가 아주 위험해요. 당시에는 교통체계가 확 정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전차에 깔려 죽은 어린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전차를 보면은 황실과 미국 하에 연합해서 한성전기회사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한미합작으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를 만듭니다.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미국과 한국의 합작으로 전차가 만들어졌구나. 다섯 번째, 통신시설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별표를 해주세요. 전신과 전화가 있죠. 먼저 전신을 보면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인천에 전신이 설치됩니다. 전화를 보면은 경복궁에 처음 가설된 후에 궁궐 그리고 서울 시내의 민가에 가설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전화는 조금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여섯 번째, 서양 건축,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중요한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고급 22회 33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당시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이 두 개 있네요. 위 사진은 전차 개통식과 관련된 것으로 개통식을 구경하기 위해 한성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차가 개통된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899년입니다. 1899년. 그러면 그와 비슷한 시기의 보기를 찾으러 가볼게요. 1번 부산으로 가는 기차. 경부선은요, 러일전쟁 기간이던 1905년에 설치된 거니까 틀립니다. 2번 황성신문을 구입하고 입고 있는 유생. 맞습니다. 이 황성신문이란 거는 1898년에 만들어진 신문이니까 맞습니다. 3번 잡지인 소년의 시를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이것도 틀립니다. 잡지라는 소설, 소년이라는 잡지는 190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4번 원각사에서 신급 치악상을 관람하는 관객. 이거는 1908년. 5번 국채보상기성회는 1907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가장 맞는 것은 2번 황성신문입니다. 다음 2번 고급 19회 37번입니다. 다음 철도가 개통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시 같은 시기를 고르는 문제네요. 부설관 특허는 미국인이 얻었네요. 그래서 노량진과 제물포를 이은 철도는 바로 경인선인 것을 알 수 있죠. 경인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이화학당은 대한제국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이화여대 전신이죠. 그러므로 맞습니다. 대한제국 때 설치된 것, 이화학당 그리고 경인선 맞습니다. 2번 나은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 이거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강점을 받았던 식민지 시대 때 일입니다. 3번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 방정환의 어린이날 역시 식민지 때 틀립니다. 4번 포월회가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 이것도 식민지 때입니다. 5번 일장기가 삭제된 손기성 사진이 일간지에 게재되었다. 이거는 1933년 지금의 독일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손기성 선수 사진을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기를 그대로 신문에 게재해서 동아일보가 폐간된 바로 사건으로 이때 역시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므로 경인선이 설치된 대한제국이라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1번 이화학당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텍스트 내용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찝어준 부분에 관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일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